이번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경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 수어 통역을 맡아주실 영월군 수어 통역센터 최만영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우리 영월의 자랑인 단종문화제가 열릴 수 있도록 힘써주신 영월 군민 여러분과 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 연대를 이끌어냈던 시대를 초월한 자주적 여성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분입니다. 영월군에서 매년 단종문화제 정수나무 선발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지금 세 분께서 아주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자신과 가문이 위협을 받는 파란과 격동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비단 영생을 하며 자경으로 삶을 개척한 자주적인 여성, 단종미 정수나무의 뜻을 이어받은 오늘의 정수나무와 김빈, 권빈순으로 간단히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나무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23일 정수나무 박덕입니다. 추수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월군의 행보대사로 1년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빈 인사 올리겠습니다. 단종을 사랑하는 여러분, 영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월의 딸 김빈이 선발된 이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된 단종문화제 정성화군 군민으로 선발된 임송희입니다. 다시 활짝 빈 영월을 널리 알리는 영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분의 개막선언을 함께 하겠습니다. 개막선언 시작해 주시죠.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 문화도시 영월에서 제56회 단종문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군 최명호입니다. 오늘 제56회 단종문화제 개막 축하를 위해서 이곳 동강 꽃치를 찾아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영월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선왕조 제6대 임금 단종대왕은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이곳 영월 땅에 유배되어 돌아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우리 영월 군민들은 매년 세례를 올리면서 단종대왕을 추모해왔고, 1967년 세례를 포함한 추모 행사를 축제로 수다시고 종합문화제로 만들어 이제 반백년을 훨씬 넘어 삼각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제4차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된 우리 영월,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왕릉인 장릉을 비롯하여 충명포, 반충원 등 단종유적과 동강, 서강, 남한강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시인 김사까지 문화유적과 24개의 공사립 박물관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박물관 특구이며 20년 넘게 전국 최고의 사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동강 사진마을 등 문화적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 우리 영월은 제4차 정부가 지정한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법정문화도시가 시작되는 그첫 원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 영월은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가고자 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축하를 위해 와주셨습니다. 와요. 아니, 아, 아니.
Thank you.
문화예술회관과 관풍원 등 영월읍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단정제향과 단정국장 야간제연을 비롯해 칡줄 행렬 퍼포먼스와 경연대회 등의 주요 행사와 더불어서 단정과 놀러와 또 깨비마블, 퀴즈쇼, 예술인 공연까지 다양한